교육은 범죄 원인에까지 우리가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금이라든지 혹은 작업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측면에 수용자들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성폭력 사범은 그 심리, 행동,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재범률이 50%를 넘어서는 만큼 처벌식 위주의 예방만으로는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교화 교육을 통한 여성 범죄 예방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예방법은 바로 환경 개선이다.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서울 서남부 지역. 이곳에 CCTV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고화질에 360도 회전하는 신형 CCTV를 설치하고 있다. CCTV는 감시 기능뿐 아니라 위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과 함께 연결돼 있다. 짠! 전봇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관제실까지 곧바로 전송돼 구조자의 위치 확인까지 가능하다. 지난 2009년에 도입한 이 시스템은 범죄를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1등 공신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었다. 처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한 담장 허물기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담장이 가로막혀 있을 당시엔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았던 마을. 하지만 이웃 간의 소통을 가로막은 벽을 허물고 난 뒤 결과는 놀라웠다. 담장 허물기 전에는 어두웠잖아요. 일단 숨기가 좋았고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 해도 도둑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담에서 붙어버리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숨을 곳이 없어요. 담장을 다 허물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없어졌고 학생들 범죄도 없어졌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화단 꾸미기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옥녀 이거 와야 일하지. 옛날 여기 안에 여기 다 한번 넣어줘봐.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소통도 활성화됐다. 그 노력의 결과는 범죄율의 변화로 돌아왔다. 환경 개선으로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밤 10시. 직장에서 퇴근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순찰을 돌기 시작한다. 범죄 취약 지역들을 돌며 매일 밤 지역 주민들을 지키고 있는 대원들. 전국엔 약 12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범죄 예방에 나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역시 여성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집이 어디야?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위험해. 가족들 생각해서 그냥 봉사 많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고 하면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자기 가족들 위해서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밤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밤길 위에 여성이 있다. 점점 더 흉포화되고 잔혹해지는 밤길 여성 범죄. 요즘 서울 곳곳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더 이상 여성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밤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가 밤길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생각할 때는
되게 사